수리 만점 꿀잼 보장 예능계의 최강 블록버스터 번번호에 흠뻑 빠져있는 범민들 안녕 세정 선생입니다 끝인거네요 오늘이 마지막 해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꾸 보고 싶은 비하인드들로만 모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완벽주의 계획파 아니면 행동파인가요? 뭐라고 어마무시한 빅픽처의 대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꽃의 살인말 놓치고 무엇이나 했더니 가쁜 프로듀서로 대활약한 미다스의 손 유탐자 그래서 1년간 연락 안 하셨어요? 한바 꽃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세상 위력의 불도저력 뿜어내는 세운탐자 저 뒷모습 진정한 계획 많이 합니다 저런 찐 리액션을 선물해준 바로 그분 꽃의 살인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논스톱 먹방까지 번번호 시즌2 본방만큼 비하인드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탐정단의 리더 재석 탐정 추리력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이 능력의 소유자죠 사람의 장점을 놓치지 않는 눈썰미 그 진가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미우 탐정의 빅픽차 야 숙문당이면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우치 어이씨 있어? 찾을 때 그 소리가 뭐냐? 아우치 아우치 오 가을 분위기가 물씬 오 아 지금 화보 같다고 두 탐정의 훈훈한 비주얼을 캐치 장점의 극대화 스타 세훈이도 오 지금 나 큰일 날 뻔했다 야 낙산 사고 날 뻔했다 이 가을 분위기에 지금 민영이 그 헤어 컬러가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요 이 고급 느낌하고 아 지금 세훈이도 살짝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멋있다. 멋있어. 재석 탐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두 탐정의 비주얼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무브 무브. 오케이. 아 좋아. 한 세 번 정도 움직여줘라. 야. 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민영 언니 뭐야? 왜 이렇게 예쁘죠? 이거 우리 근데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찾아야지. 아 이거 뭐야? 좋아. 야 쟤도 뻔뻔. 너도 많이 뻔뻔해졌다. 큐브를 더 빨리 맞추는 팀. 범인이들도 기억하시죠? 천재 존박 탐정과 승부욕 최강자 세훈 탐정의 문제의 큐브 대결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보시죠. 세훈이와 대결하지 마세요, 제발. 이 큐브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다했어요? 큐브를 너무 빨리 맞춰버려서 천재 탐정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아니.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저기. 와, 아니 씨. 아니 씨. 어필 좀 해줘요. 아니 저기 조금 전에 분명히 이거 저기 가져오셔가지고 지하철. 아 진짜 실망이야. 세훈아. 그만해 세훈아. 아 세훈아 이거 아직도 하고 있었니? 오늘 안에 풀게요. 얘 또 오랜만에 그 인형 뽑기에서 또 이거에 꽂혔네. 저희가 이때도 세훈 탐정의 불도저 같은 승부욕에 크게 후끈형이 났었는데 한번 발동이 되면 절대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 말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아, 저 세훈이. 저 큐브하고 있냐? 세훈아! 집중력이 뛰어나.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짜증나. 형, 도착했어요. 네, 가자. 아, 망쳤다, 씨. 선 플레이어는 귀재팀입니다. 귀재팀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어차피 그쪽은 다 낮으니까. 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큐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낮을 다들 나를 안 보고. 아, 큐브 맞춰야 되는데. 근데 형님, 비밀번호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1이 왜 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전 세훈 탐정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세훈 탐정이 존재하는 공간에선 절대 함부로 대결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 근데 오늘내로 그거 풀 수는 있죠? 천재가 아닌가 보다. 형, 그건 긁는 것 같아.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라디오? 세훈이가 유튜브로 지금 큐브 맞추는 거 계속 보고 있어. 포기했니? 아니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어이씨, 어떻게 한 거야? 어! 드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렇죠 어 좋아요 그렇죠 세훈 탐정의 이 무시무시한 승부욕은 시즌 3에서도 계속됩니다. 왕 회장님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이 자리 저 엄청 신나 보이지 않나요? 완전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시죠 네? 은혜 갚은 세정이 밥 먹으러 가면 아, 식사하라고 했는데 또 겸상은 안 하십니다
아니 자리 이렇게 마련하고 바, 이거를 아니, 세 여기 사람이 혼자 여기 혼자 드신다고 아니야 괜찮아요 드세요, 그럼 여기 누워서 이거 다섯 개를 굶어도 이거 혼자 못 먹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저희도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 장난 아니 다들 이렇게 일어나세요 나가서 내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세훈아 가자 가 아유 공부하는 거 있어 본부장 지하에 가서 밥 먹고 와요 아이고 본부장님 식당 있어요? 본부장님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둘째 아들 지훈님이 몰래 과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So sweet 그 배려에 힘입어 열심히 맘 놓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아 여기가 아주 그냥 체리 맛집이더라고요 아 이날 맛 체리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노래 좀 들을까요? 만찬 자리에서 선물 받은 감동을 저는 노래로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대만 웃을 수 있다면 내 걱정은 말아요 나 혼자 아파하는 어 와. 좋아요 아 나 내가 노래 틀은 줄 알았어 아 좀 부끄러운데요 여기가 달라 아 아니요 그지 어린 아기 거야 잘못 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범인이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범바라투 비하인드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딕딕처 마니아인 이분. 근처에 뭐 마술 공연 있나요? 저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머리에서? 아... 저희 탐정단 모두를 멘붕에 빠뜨린 유일무이한 존재인데요. 꽃의 살인마입니다. 야 이거 지켜만 봐야 되냐 저거? 이승기! 야! 이승기 자식은 언젠가는 꼭 진짜 우리가 찾아오고. 아, 잡을... 꽃의 살인마에게 감쪽같이 당한 탐정단의 리얼 찐 모습 만나보시죠. 내가 꼭 잡는다 이승기 믿는 승기의 발등 찍힌 탐정단 꼭 잡아요 진짜 잡을 거야 갓! 민자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재 풀어줘야지 아 승기 아 이승기 와 이승기 승기 형 어디 계세요? 맨날 당해 아 때부터 알고 한 거야? 알고 들어온 거지 엔트로 아, 네, 진짜로? 알고 들어온 거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승기랑 이거 그렇게 잘 맞는데 또 승기 또 당했어 또 당했어 봐봐, 생긴 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 생긴 걸 믿으면 안 돼. 어. 모든 잘생긴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배신했어. 진짜요. 나도 배신할 거야, 조만간. 오빠 평생 믿을게요. 다음 생일까지. 아니,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다니. 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파일이... 긴 휴식기를 지나 이제 곧 번번아 시즌3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궁금하시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비밀 유지상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칩을 들고 사라진 광수 탐정이 드디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번번아 시즌3에서 밝혀집니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